그림자 암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정글 아이템을 용사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신발은 빠른 갱킹을 위해서 모빌 그리고 요무 그리고 치르그 양날도끼 멜모셔스 그리고 수호천사 다르킹 같은 경우는 팀에 탱커가 없으면 잿불거인으로 올리셔도 되고 혹은 탱커가 있으면 용사 그리고 신발은 헤르메스나 닌자타 그리고 치르그 양날도끼 그리고 정령의 형상 같은 경우는 그 체력 회복 스킬이 다르킨으로 변신했을 때 있기 때문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망자의 갑옷 그 다음에 란두인의 예언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Q 같은 경우는 그게 대시할 때도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 하실 때 칼날부리 같은 경우도 W나 평타를 먼저 치고 끌어온 다음에 Q를 쓰면은 대시 데미지까지 같이 입히면서 정글링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 같은 경우는 파란 스마를 간 다음에 파란색 강타로 슬로우를 묻히고 W를 쓰면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전투 시에는 1.5초밖에 벽을 못 뚫어요. 근데 비전투 시 때는 지속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바텀 같은 경우도 상대의 빵꿀에 부시 와드만 없으면은 부시 쪽 벽을 뚫어서 그쪽으로 바텀 갱킹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궁은 상대방 처치를 위해서 그 파란 스마로 스마를 묻히고 표식을 묻힌 다음에 궁 써서 그렇게 킬 처치용으로 써도 되고요. 다이브 상황에서 먼저 탱킹을 하시고 궁으로 어그로를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 벽 넘는 스킬이 두 개나 있어서 벽을 2로 뚫으면서 유치아 쓰면서 이송 높여서 그렇게 갱킹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바텀 지금 개봉 최고인데요. 바텀인데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근데 바텀 지금 개봉 저희 조합이잖아요. 개봉 저는 바텀으로 가야지. 왔다. 쟤 일단 몰아내, 몰아내. 아, 얘 수막 떴네. 근데 여기, 근데 게스트 쪽 상태 있잖아. 이거 리시를 잘못. 나또 나만의 얘기. 여거 저격. 네, 가요, 가요. 내게 불인가, 내게 불인가. 수막 쓰고. 병원. 보여줘. 에어버. 너무 많은데? 나 힐 있다. 잠깐만. 힐 있다? 나이스, 들어가. 들어갈까? 나 해보고 있어, 아니, 뭐. 오케이 잡아 에코 야 가시 먼저 나이스 오케이 조심해. 나 진짜 여기까지 이게 내 최선이야. 역시 이게 내 최선이야. 아 나 카이팅 빨리 위로 카이팅 그렇죠. 어 했어요 이제? 이제 기다렸다가 그림자 암살자로 오케이 이제 시작이네 이제. 이거 쫓아서. 와, 어? 저 지금 사나? 저 네 명 데리고 살아왔어요. 콤바에서 어? 콤바에서 W. 나이스. 끝까지. 디리. 평타 궁으로 들어가서. 궁으로 들어가서 죽었어. 아니 이게 바로 진짜. 완전 시야 좀. 먹혔어요. 일단 정글 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하네. 스킬 해봐. 스킬. 아, 뭐야? 나 테를 끊을게요 그냥 안 갈게. 아니 스틸 랩 차이가 3렙이 나는데 어떡해. 아 이게 차례로 나와서 저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로 나와서 그림자 암살자의 기본성이 여기 있겠다. 보여줘. 오케이 빨리 저거 잡아요. 평타 못 잡아. 평타 2. 아니 이거를 못 잡으면 사람이 아니잖아. 자 이니씨 통호 이니씨 통호 이니씨 통호 이니씨 우리 이상해 뭔가. 던져. 아니 왕자와. 아니 뒤쪽에서 눈치 보고 있어. 그러니까 가시 좀 잡아보라고. 나이스 통호 좋고 저 빠질게요. 수고요. 케이트 잠깐만 뒤로 백 열로도 막 브랜드 나이스 지금 열로도 너무 가까웠어. 아 이제 골로 가지. 렉사이 잠깐만 슬로우 한번 딱 걸어주고 캐틀 거기 코치님 혼자요. 아니 브랜드 아래 코치님 알았어
캐틀 걸렸어, 궁 걸렸어. 렉사 하는 거예요? 렉사 도망갔어. 잡았어. 암무빙 하라고 갈려. 렉사 진쳤어. 어, 나 만화 없다. 아, 렉사 이기지마. 렉사 이긴다. 아, 만화 없어가지고. 아, 여러분 난이도 이렇게 해서 지지.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암살 타이밍을 만드는 이 기동성이 이 욜로식 그림자 암살자의 핵심이다. Q와 E가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벽도 넘고 네. 또 E는 막 벽에서 살거든. 그걸 활용해서 막 네. 피해서 갱킹도 가고 그렇죠. 확 찔러서 잡는 거죠. 적이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루트를 Q와 E스킬의 어떤 변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도망갈 때 맵 바깥쪽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도 중요하고 루트를 잡을 수 이게 사실은 이 케인에 대해서 유저들이 익숙해지기 전에 꿀 빨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무적. 네. 무적 상태로. 네. 상대 머리 위에서 뚝 떨어지는. 갑자기 녹턴이 우리 아군을 물러간다. 그때 녹턴한테 궁을 써놓으면 아군 쪽으로. 뭐 갈리오한테든 산태원한테. 케인이 순간 무적이 되면서 어그로를 끌고 적을 케인을 노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위에 갈리오가 덮어질 춤에 딱 나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약간 멀리 있었던 칼탱 형식으로 가서 오래 싸우면 흡혈 이용해서 안 죽어요 일단 이게 계속 비비고 각을 잡아두고 Q로 들어가면 2단 대치가 훨씬 쉬워집니다. 2단 데미지가 쭉쭉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밸런스가 좋거든요. 탱라인, 딜라인, 서포팅 라인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코그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서부터 녹인다고 생각하면 좋죠. 유시한 킬찬스 오케이. 오 이거 봤어. 죽어! 와우! 와우! 와우 마이 갓 베이비! 잘한다 잘해. 바텀 체력 보세요. 아 바텀 돌리고 있는데요? 뭔 소리야? 아 내가 나 깜짝 놀랐어. 아! 내가 탱. 내가 죽고 고무장갑으로 잡을게요. 네. 위로, 위로 쓱 빠지면서 피읍하고. 재현아, 형 솔킬 땄어. 했어요, 방금. 와. 벽에 스펠 체크 좀. 노플. 다 노플이에요. 내가 만들어놨지. W. 우리가 만든 킬이다. 솔직히. 그다음에 평타 따라가면서 스마 아끼다가 끝까지 파는. 아, 지금 뭐 유튜브 영상 찍어요? 형, 큐, 스마. 자, 변신! 상대방이 AD가 많거든요? 네. 와, 이거 소라카 동준이 형 이거 좋다. 가. 아. 자, 다르킨으로 진화한 후에 노데스로 게임을 이기는 게 미생 조합의 미션이에요. 야, 빨리 오라고 했잖아. 가고 있잖아, 위로. 야, 빨리 오라. 아, 위로 가고 있잖아. 야, 빨리 와. 아, 안 가? 아, 빨리 와. 잡았어. 야, 빨리 스킬 없어. 에어건 스킬 해봐, 뭐해. 아, 잡았잖아. 빼. 어, 잡아. 쉐이크. 나오지마. 쉴드 풀릴 때, 자, 공격 나와. 일로 와. 나한테 와. 에어건 시킬게요. 에어건. 나이스. 자, 공중으로 뛰고. 그냥 파밍할래. 사이언 죽을 것 같은데, 저거? 고장났어. 공 안 쓴다, 그냥. 죽었어요. 쫓아가봐요, 클댐님 가고 있거든요. 간다. 쪼여. 에! 고무장갑! 고무장갑 빨리 인정해라. 오! 기차 뺐다, 이러면? 역시 가. 벽 타고 가서? 오! 벽 타고 가서 큐로? 싹싹! 도발! 궁 가자! 루시안 있어요, 루시안. 루시안 노스펠이에요, 이겨요. 어, 이거 녹았어! 쟤는 끊을게요, 일단. 쟤는 끊을게요. 저 일단 도망가세요. 야, 빨리 와봐. 야, 이겼어. 채연아, 너 오면 이겨. 궁 있어, 진짜. 궁 있어, 싸워. 이겼다고요? 루시안 먼저. 루시안. 어. 궁으로. 들어가서 잡았다. 이것도 코그모가 쓸어 담는 분위기구만. W 두 명 뛰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코그모 등장. 코그모 잠깐만 도망갈래. 오. 싸울까 이거? 다시 올 거야? 여기로. 빗돌님. 에어건 시켰어요? 기창 딱 피해주면서. 그렇지. 좋아. 그렇지. 토브 좋았다잉. 진짜 어이가 없다. 코그모 바텀 밀고 리본 보이면 말 좀 해줘. 리본 보이면. 안 죽어. 리본 정 있네. 레오나 스킬 없어요? 리본 1대1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에어건 다 뛰었다. 여기 먼저 안 날아가죠. 세명 다 뛰었어. 먼저 죽여! 샘 못 오게 죽여! 가고 있어요. 들어갔어. 나도 가고 있어요. 쓱싹! 야, 1대! 내가 리본 1대 터는데? 벽으로 쓱. 벽으로 빼고. 나 좀 봐봐. 오케이, 파밍하러 가면 돼. 과장님! 열로 오세요! 나이가 맞겠습니다! 나이스! 에어본! 야! 에어본 한 번 더! 나이스! 과장님, 제가 옆에서 지킵니다. 어, 나 있다! 네. 와 진짜 과장님 과장님을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죽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 3인 일체 와 도란들
나 펜타킬 한번 할게요. 해도 돼요? 네, 해보세요. 아니, 저 본진 맞힐 거예요. 나 본진 맞히고 있어. 잠깐만, 아, 진짜! 과장님! 과장님! 아, 잠깐만. 아, 진짜. 나 살았어. 01초. 얘네 왜 남한테요? 야, 여기 무조건 안 쓰냐? 썼어, 나한테. 같은 투어? 빡! 쓱싹! 와, 이거 나 이거 약간 다 해놨네. 또 띄우고. 이거, 아, 진짜. 과장님! 솔라기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여보세요?